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오 씨가 나오네 그죠? 어 여기 요 씨라는 거죠? 얘는 씨가 아니에요. 아 여기가 아니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를 요 안에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귤 까듯이 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깨. 엄청 딱딱한. 이거 망치로 깨야 돼. 망치로 깨야 돼요? 네네. 그냥은 안 깨질 거예요. 예. 망치가 있어요? 어. 망치가 왜 있어? 위에 망치 딱 버리니까. 힘들게 우리 가져온 살구인데 이게 탑2인 이유는 또 따로 있을까요? 살구가 전통적으로 진해거담제로 약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하죠? 진해거담제. 진해거담제. 진해 가라는 건가? 어? 어떻게 알았어? 네. 네. 제가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아, 그런 약의 이름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기침을 진정을 시키고 가래를 배출시킨다고 해서 진해거담이라고 하는데 살구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약재로 썼습니다. 살구의 효능이 기관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이렇게 좋고요. 서양에서는 항암식품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대요, 살구가. 암에 좋은 거예요? 살구에는 아니고 살구 씨앗에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아미그달린. 아미그달린? 네. 공룡 이름인가요? 아미그달린? 공룡. 날개 달린 공룡인가? 그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게 산패가 되면은 청산가리보다 더한 독성이 나오는 물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살구한테요? 네. 보고 같은 애네요, 살구시. 그럼. 예, 그렇죠. 네네네. 네, 네. 아, 살구씨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미그달린 성분이 사실은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천식, 폐결핵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우리가 항암으로 쓰는 그 약재들은 사실은 독성이 대단히 강한 약재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항암 약재 중에 옷 있습니다. 옷. 옷딱. 옷딱 할 때 그 옷. 그래서 그 옷 잘못 이렇게 중독되면은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난리 나는 그 성분을 싹 제거를 해서 항암제로도 실제로 개발을 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미그달린이 살구의 효능을 나타내는데 얘가 이제 잘못 바뀌어버리면은 독성이 굉장히 심한, 그러니까 마비, 몸에 마비가 오는 형태로 독성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몬드에서 나왔습니다. 아몬드요? 네. 그럼 살구한테 뭔가 아몬드처럼 생긴 애가 있다는 거야. 그렇네요. 그게 우리가 아까 힘들게 꺼낸 이 씨앗 아니에요? 그렇죠. 그 씨앗을 보시면 정말 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진짜 아몬드같이 생겼어요. 네, 말리기 전 아몬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죠, 유튜브에서. 아, 진짜? 유튜브 많이 봤구나. 네. 저희 할머니가 되게 시골에 사시는데 거기 살구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잘못 따먹었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엄청...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살구 같은 경우에도 다량 섭취를 하면 안 되는 종류에 들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열 알 정도. 열 알? 네. 10개 정도고 그리고 그 살구 과육보다 더 약성이 강한 게 바로 씨앗이에요. 그 씨앗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까지만 드시라. 근데 살구 잘 드셔보셨어요? 사실 얘가 마트에 가면 항상 복숭아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살구 먹을 바엔 복숭아 먹지 하는 느낌으로 살구는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간제 이렇게 근데 살구는 저는 되게 익숙한 과일이에요. 선생님이십니까? 아니요. 복숭아꽃, 살구꽃. 아, 뭐예요? 아, 거기서 살구를 늘 들었어. 가져온 살구. 노래에서요? 예. 뭐예요? 그래서 살구는 익숙해. 복숭아꽃, 살구꽃. 복숭아랑 살구랑 친구인가 보다. 그런가 봐. 맛도. 그래서 같이 파나 봐요. 맞아. 네. 맛도 아까. 네.
근데 살구 맛이 심심한 복숭아 맛이야. 맞아, 이 말이 딱이에요. 예. 복숭아 맛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살구를 안 사 먹나 봐요. 그럼 이 심심한 복숭아 맛 이거 네. 어떻게 먹어야지 제일 잘 먹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만약에 기관지가 내가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복숭아도 물론 기관지에 좋기는 한데 복숭아보다 살구를 과일을 내가 선택하겠다면 선택해서 네. 드실 수 있죠. 이렇게 그냥 생으로.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거를 약용 정도로 쓰고 싶다면 요 씨앗, 요 살구 씨앗을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 씨앗 아까 아민 안 속네 아군들을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깠는데 네. 그냥 이걸 드시라고 하니까 저 네. 밥으로 아시네요. 이걸 먹어야 되는 복숭아에도 복숭아 씨 있잖아요. 네. 그 복숭아 씨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복숭아 씨를 보호하는 겉껍질이에요. 전 오늘 알았어요. 걔를 그 빼면 이런 게 또 하나 들어.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네. 알았어요, 이거를. 26년 만에. 네,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우리 그 더 오래 사신 골드 PD도 오늘 처음 들었답니다. 이걸 힘들게 꺼내야 되는데. 네. 근데 아까 전에 이게 청산가리보다 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왜 저같이 막 버리근 걸 먹거나 이래서 배탈 나는 거 말고 또 네. 부작용 같은 게 또 따로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했죠? 굉장히 조심해서 약을 써야 돼요. 아. 그러니 이런 살구씨가 건강에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나 살구씨를 먹어야지 라고 해서 막 드시면 큰일 난 드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한의사가 처방을 하는 형태로 쓰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신다면 그냥 살구를 드세요. 하루에 열알 이하로. 네네네. 그리고 살구 이런 많이 먹으면 살쪄요. 다이어트 전문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네? 네. 아까부터 자꾸 뭐 먹을 때마다 살찐다고 양이랑 비례한다고 막. 살은 무조건 많이 먹어서 쪄요. 짠. 근데 맛있네요. 네. 먹고 살찐다. 먹고 살찌겠어. 맛있는데? 나 살찌겠어. 구독해주신 분들도 좋아요랑 알림 설정 댓글도 남겨주시고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